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겨울철 방재대응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뉴스 유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몸을 움츠리겠죠. 다행히 당분간은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날씨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방위사업청과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상청은 방위사업청과 11월 26일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상관측장비 개발 분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3년 겨울철 방재대응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기상청은 201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 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11월 29일 국가기상센터에서 2013년 겨울철 방재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입니다. 2013년 김장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김장김치를 담글 때는 온도가 중요한데요. 기온이 높으면 너무 빨리 익어버리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가 얼어 맛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하루 최저기온이 0도 이하,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배추와 무가 얼게 되어 제맛을 내기 어려우니까요. 기상청의 김장 적정 시기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온 뉴스였습니다.